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안식일 환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처찬미 468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468장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독실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보이사 소망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지난주에는 여러 군데에서 산불이 많이 나서 저희들이 참으로 캐캐묵한 그런 공기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산불로 참으로 어둡고 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햇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가 비춰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귀한 안식일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마음을 모아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제목은 세상에 나쁜 나무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영적인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캘리포니아에 이사를 와서 처음에 이제 로마린다 교회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좀 짓고 싶어서요. 거기 있는 제 이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께 혹시 교인들 가운데 깻잎 모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내가 좀 얻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좀 받아놓은 깻잎 모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요. 갔습니다. 갔더니 깻잎 한 세 개와 오이인지 호박인지 그런 깻잎 모종을 좀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집에서는 참 농사가 안 됩니다. 잘 자라지도 않고 또 벌레들이 너무 많아서 금방 다 잎을 다 갉아 먹어요. 그래서 모종의 상태가 좀 안 좋으니 이해를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주셨어요. 근데 깻잎과 오이와 호박의 모종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먼저 잎에 여러분 구멍이 나고 그 부분이 또 노랗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빼빼 마르고. 근데 제가 이제 십수년 동안 농사를 지은 사람입니다. 제가 딱 보았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뭔지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조그만 이제 팥, 화분 안에 들어있는 흙이 문제처럼 보였어요. 흙 색깔이 완전히 황토색이었습니다. 여러분, 흙 색깔이 황토색이면 그게 영양분이 있는 색입니까? 아니죠. 또 흙이 황토면 끈적끈적해져서 수분이 잘 통과할 수가 없어요. 머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모종이나 벌레도 물론 그 자체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흙이었습니다. 제가 빨리 와서 이제 분갈이를 해줬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팥에서 키울 때는 흙을 아무 흙이나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홈디포나 이런 데 가면 파링 믹스라고 따로 이제 그 전용으로 흙이 있어요. 그 파링 믹스는 크게 세 가지를 섞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물이 잘 이렇게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펄라이트라는 여러분 보시면 하얀색 스티로폼 같이 생긴 거 있죠? 스티로폼은 아닙니다. 내추럴한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물 빠지는 이리게이션을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핏 모스, 이제 모스 종류를 많이 이제 썼고요. 그 다음에 영양분도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컴포스트 같은 것들. 우리가 음식물들 땅에 묻어 놓으면 그게 나중에 여러 이제 작용으로 통해서 새까만 흙으로 변합니다. 나뭇잎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그런 세 가지 종류를 섞어 놓은 게 파리믹스예요. 그래서 그 흙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줬어요. 아, 원래 받은 그 흙을 딱 보니까, 와,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요. 흙이 또 얼마나 단단한지 흙을 이 부수면서 꺼냈는데, 그렇게 딱딱한 땅에서 자라다 보니, 뿌리가 발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뿌리가 이 그냥 한 줄에 이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홈디포나 이런 데서 모종을 사시면, 팥을 딱 이렇게 열어보시면 어때요? 그 밑에 부분이 하얗게 뿌리가 발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발달하게끔 도와줘야 할 흙이 너무나 딱딱해서 뿌리가 발달하지 못하여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그래서 약해지고 병충해가 올 때 이게 너무나 저항할 수 없게끔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흙에 있는 것입니다. 모종이 아니라 흙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흙을 바꾸고 나서 몇 주가 지나니까 새로운 잎이 나면서 색깔이 변하면서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흙에 있다. 똑같은 씨앗이 어떠한 종류의 흙에 떨어졌을 때 그 흙이
이 씨앗의 발화와 식물의 성장과 열매 맺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길가였습니다. 씨 뿌린 자가 나가서 이제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어떻게 뿌려요? 흩어 뿌렸어요. 자, 씨 뿌리는 이 씨앗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복음입니다. 씨 뿌리는 자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씨 뿌린 자에서 씨 뿌리는 자와 씨앗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 뿌려요. 누구에게, 어떤 지역에만 요렇게 요렇게 심는 게 아니라 흩어 뿌려요. 그 말은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부류의 땅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녀요. 수레가 막 지나다녀서 막 누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해졌습니다.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에 그 위에 떨어진 씨앗은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신앙이나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세속적인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생각과 욕심과 계획, 쾌락과 자랑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지나다녀서 그 마음이 영적인 것에는 너무나 딱딱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전도회에 보고 성경 공부를 해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분을 정말 제가 느낌적으로 팍 오게끔 이분은 정말 말씀이 안 들어간다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제가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대부분은 말씀에 따라 감동을 받고 뭔가 깨달음에 이렇게 기뻐하는 뭔가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문자 그대로 말씀이 들어가면 팅 하고 튕겨 나오는 듯한 사람이에요. 전혀 관심이 없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와, 제가 그런 사람 한 분이 딱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분 같아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살던 보스턴은요, 겨울이 깁니다. 추운 겨울도 일찍 오기 때문에 한 10월 달쯤 되면 모든 농사가 끝이 나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추워져서. 그리고 이제 겨울에 많은 눈이 내립니다. 눈이 내려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땅이 어떻게 되냐면 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봄이 되어서 텃밭에서 제일 먼저 제가 해야 했던 것은 삽으로 이 딱딱해진 흙을 뒤집어 엎어서 흙을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봄에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삽이 들어가지 않는 땅이 있는 것도 아십니까? 너무나 딱딱해서 삽도 들어가지 않는 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연장이 필요해요. 뭐가 떠오르시죠? 곡괭이입니다. 곡괭이에요. 이 곡괭이는 이렇게 두꺼운 이 쇳덩어리가 이렇게 길게 와서 힘을 한쪽에 한 군데다가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그 곡괭이로 땅을 내리치면 아무리 딱딱한 땅이라도 푹푹 들어가면서 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곡괭이질은 어떤 면에서는 시련과 고통과 사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곡괭이질을 당하면은 흙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아프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개개인에게 곡괭이질이 임하면 그것은 아픈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마음으로 맨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방편이 바로 사랑의 매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시간에 최 목사님과 함께 사사기 배우면서 맨날 배운 게 그거죠. 사사가 있을 때는 평안하다. 사사가 죽으면 우상숭배에 빠져요.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웃나라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시련이 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식으로 아시리아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곡괭이질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림의 징조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걸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마치 곡괭이처럼 느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9.11 사건이 있었을 때 그렇게 세속적인 교회에 관심이 없던 맨하탄에 사는 뉴욕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보지도 않던 교회에 와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그때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사람들이 성경과 신앙서적을 구입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 세상이 종말이 아닌가? 걱정하니까, 두려워하게 되니까 드디어 영적인 것을 찾게 되더라 말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한 개인을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비록 힘들지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꿈을 통해서 경고까지 해주셨는데도 그가 끝끝내 완고하게 교만하게 있다가 드디어 곡괭이질을 당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위대하고 선한 왕 아래에 므낫세라는 가장 악한 왕이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기도와 모든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곡괭이질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시리가 쳐들어와서 그를 바벨론 성에 가둬서 이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날 밤 그 감옥에서 그는 드디어 회개를 하고 열조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니 나성중앙교회에 볼리비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도성 선교사님이 오셔서 주말 부흥의 시간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김도성 선교사님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죠? 그분의 간증. 그분이 흔히 말하는 정말 교회는 다니지만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시던 그런 분이셨대요. 직가서로서 너무 비즈니스도 잘 해야 되고 경비행기를 사가지고 두 달마다 가족들을 데리고 비행기 타고 휴가를 다니시던 분이에요. 그렇게 로마린다에 휴가를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한밤중이었는데 고도가 한 12,000피트 정도 되는 상공에서 집에 도달하기 한 30분 전에 갑자기 엔진이 꺼지고 계기판에 불이 샥 나가는 블랙아웃이 나온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 그냥 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12,000피트를 상공에서 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안 죽었고요. 아무도 뼈도 하나 부러진 데가 없고요. 아무도 어디 긁혀서 피가 난 것도 없이 기적적으로 다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고 나서야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다가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몇 년 전에 중동부 야영회에 조상익이라는 의사가 젊은 의사 선생님이 와서 건강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건강 기별을 자기 삶에서 자기 가족에서 있었던 일과 연결을 시키면서 해주셨는데 굉장히 은혜가 있었어요.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조상익 의사 이렇게 해갖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그분의 가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그분의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제일 잘 나가던 이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 나가던 분이래요. 이분은 정말 평상시에 자상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인데 철저하게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종교와 신앙, 성경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너무나 히스테리 반응이 나오면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제7한 시기 예수 재림교회 신자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이 자상한 분이 신앙 얘기가 나오고 술을 마시면은
성경 뭐 불태우고 뭐 찢어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 어머니를 때리셨다고 해요. 또 아들도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혀 물 한 방울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이 딱딱하던, 제일 잘 나가던 성형외과 의사 선생에게 갑자기 픽 쓰러지는 그런 희귀한 병이 생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종의 뇌졸중이라고 판명이 됐는데, 몇 년 동안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요.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해서 그 잘 나가던 병원이 세 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잘 나가던 병원들 다 빚더미로 내려앉게 되죠. 그럼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제일 잘 나가던 가정이 몸도 망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완전 망했죠. 그걸 다 슬픈데 그 어머니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상희가, 나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를 자꾸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리고는 정말 결국요, 그렇게 완고하고 교회하면은 막 히스테리하면서 엄마 때리던 그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건강진료 이런 거 같네요. 건강진료 가면 이번은 쌍꺼풀 수술을 막 해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봉사활동에 재미를 부리시고 드디어는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침례받으시고 죽으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다 떠나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바라볼 때 우리 자녀가 너무 마음이 딱딱한 길가 같아. 도무지 신앙에 관심이 없고 제대로 살다가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자녀들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아유 어쩔 수 없다. 너는 네가 선택한 것이니 그렇게 살다가 현세에서만 재밌게 잘 살다가 그냥 멸망하고 나는 나중에 하늘 가서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의 곡괭이질 한번 해주세요. 곡괭이질을 해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라면 저는 당연히 두 번째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 눈이 실족해 하거든, 너희 오른손이 너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려서라도 천국에 가도록 하여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거든요. 그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저 영혼을 위하여 정말 미래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정말 곡괭이질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버지 저의 중보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자녀의 생애에 곡괭이질을 한번 해주셔서 그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성경을 보면은 재미도 없고 기도를 하면 1분 만에 그냥 잠이 오고 내가 왜 이러지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도 길가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 제 의지를 드리고 모든 허락을 드리오니 주님, 제 삶의 곡괭이질, 사랑의 채찍질을 해주셔서 제 마음이 깨져 옥토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따가운 마음밭에서 옥토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와서 너무나 놀랐던 것은 가로수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뭐 시티에서 물을 계속 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닌데 아무런 물에 대한 이 소스가 없는데 시티에서 물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나무가 키가 커다랗게 자라는 나무를 보면 전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풀과 이런 건 다 말라서 누렇게 돼 있는데 그 나무는 어떻게 마르지 않고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아마 그 땅을 파본다면 그 엄청나게 깊이까지 이 나무의 뿌리가 뻗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에 내린 그 물들, 땅속 깊숙이 있는 물들을 그가 빨아들이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뜨거운 캘리포니아의 여름날에도 살아있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나무가 커다란 바위 덩어리들이 땅속에 있는 그런 돌밭에 세워졌다면 과연 그렇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왜요? 뿌리가 발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서는 이분들은 즉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사람이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신앙을 받아들인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서 돌밭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못한 밭. 그래서 시련과 핍박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그런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 우리로 하여금 뿌리가 깊이 있게 복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이 돌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원래 이 rock,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밭에 박혀서 뿌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커다란 돌덩어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높이는 마음, 이기심과 교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신앙을 왜 했냐면 예수를 믿으면은 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복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을 한다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선을 두고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참석하고 싶은 모임만 참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직책도 안 맞고 뭐 헌금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힘든 일이 오고 예수 믿는데 나는 분명히 이익이 있을 줄로 믿었는데 예수 믿는 걸로 내가 손해가 오네? 그러면 이분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원래 이제 개신교 목사를 몇 년 좀 하셨대요. 젊어서. 그래서 이분은 비록 이제 그 이후에는 세탁소로 계속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이제 목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안식교인, 시애틀에 있는 안식교인을 사돈으로 얻게 된 거예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우리 안식교인이죠. 그래서 사돈이 그분을 전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거예요. 시저 보내고 뭐 하다가 언젠가 갑자기 이분이 교회를 딱 나오셨어요. 그럼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안식일이 진짜 토요일인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돈이 김대성 목사님의 DVD, 전도의 DVD를 보내준 것입니다. 거기서 이분이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 잘 나오셨어요. 근데 언젠가 또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은 맞는데 영혼 불멸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어떻게 가르치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잠잔다. 영과 몸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초교파 교회에서
세 분의 여자분들이 오셨어요. 안식일을 깨닫고. 그 중에 이제 권사 역할을 하신다는 제일 나이가 많은 영향력이 있는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화입 부인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나온대요. 또 한 분은 침례교회를 나가시는 미국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유튜브에서 안식일을 깨닫고 이제 미국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재림교회는 술 담배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침례를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이 흘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저 이제 침례 받을 수 있어요. 이래요. 그래서 침례를 드렸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또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은지 모르겠는데 재림교회 병원이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림교회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가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은 다 드릴 수가 없지만 비록 이제 교리적인 문제로 내가 안 나오겠다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뿌리를 깊이 못 내린 것이고요. 뿌리를 깊이 못 내린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자아라는 커다란 돌멩이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장밋빛같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식일교회를 나간다는 말을 하는 순간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인간관계가 특별히 한인사회에서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상한 눈치로 이단교회에 빠진 사람이라면서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쪽 교회 사람들이 나를 비즈니스를 많이 했는데 이단교회에 빠진다고 내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된 게 아니라 손해가 됐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를 결국에는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이 돌멩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아주 잘게 부셔버리든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떨어져서 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깨어지지 않으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돌멩이 밭입니다. 그런 분들은 일일 휴면 어떻게 통과하시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멩이를 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돌멩이를 뺄 때 그냥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안식일 설교하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을 깊이 생각을 해보라 그랬어요. 하늘나라 가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하늘에 딱 온 우리에게 그분이 가진 모든 것, 시간, 영생, 능력, 재물,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우리와 유무상통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녹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희생과 나를 위한 사랑과 그분의 유무상통을 생각을 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바위는 바위가 아니라 눈덩이로 변할 거예요. 눈덩이는 노구니까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나 중심으로 사는 이 자아라는 바위가 녹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성장하게 될 거예요. 우리 속히 그런 날이 와서 또 돌밭인 사람들도 옥토로 변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제가 아이들과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스포츠 컴플렉스라고 불리는 커다란 이제 잔디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된 종목은 축구입니다. 농구장 조그만 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축구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다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서 풋볼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도 축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축구공을 샀습니다. 축구를 막 연습을 하다가 한번 빵 세게 찼더니 잔디밭을 넘어서 저 멀리 넘어갔어요. 아이가 주우러 갔다 오는 아이가 아빠 공에 가시가 많이 박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공이 지나가면서 가시 덤불이 있는 데로 이렇게 싹 이렇게 굴러갔나 보죠. 근데 그냥 구르기만 했는데 글쎄 가시가 막 여러 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도요 와 정말 가시가 어떻게 그렇게 단단합니까? 막 쇠처럼 단단해요. 그래갖고 박힌 것을 다 뽑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공기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땅이 저주로 받게 될 때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죠. 가시덜기로 엉겅퀴와 가시덜기로 덮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시덤불 종류는 정말 그 생명력이 그 번식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정말 물이 별로 없는 데서도 너무나 잘 자라요. 얼마나 쉽게 쉽게 퍼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가꾸지 않아도 돼. 그냥 잘 자라요. 그냥 잘 자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덤불이 세상을 향한 염려다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염려고 부자는 부자라서 염려고 뭐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은 좋은 직장에서도 또 고민이고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서 고민이고 뭐 이렇든 저렇든 고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고민거리가 있다고 내가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걱정거리가 많다고 내가 반드시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기억하십니까?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하늘 나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키우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데 야 잘 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민거리에 깊이 몰두하게 되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이 재리에 대한 욕망이에요.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돈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가시떨기들이 왜 나쁜가? 온통 나의 에너지를 나의 생각과 시간과 정력을 이 가시떨기에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자, 우리 마음밭에 영적인 식물이 지금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영적인 식물이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이 자라나는 데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자라서 원래 해야 하는 영적인 식물이 자라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는가? 이 도미넌트, 이 그건 뭐라 해야 되나? 아무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종은 대부분이 키가 큰 나무나 식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집에 이 고추나무 이제 이게 청양고추를 심었는데 아니 여러분 청양고추가 제 키 비슷하게끔 이렇게 자라나요. 기가 막히네요. 땅이 좋았는지 아무튼 그런데 그 둘째 중에 제가 호박을 심었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동쪽에서 이제 햇빛이 좀 뜨면서 햇빛을 받아 좀 자라는데 이 가운데 세 번째 이 가운데 있는 호박은요 고추들에 의하여 햇빛을 차단당해서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확연하게 비교가 되게 보여요. 이렇게 여기 심은 거랑 여기 심은 거랑 그만큼 햇볕, 광합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햇볕을 많이 받는 식물이나 나무는 결국 광합성을 잘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씨앗을 퍼뜨리고 그 씨앗들이 또 자라나고 이렇게 약육강식이에요. 여러분, 가시덤불이 막 자라고 영적인 식물이 이렇게 자라면요, 얘네가 더미는 하게 됩니다. 햇빛을 차단시켜버리고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얘네가 다 가져가요. 그래서 얘는 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기타 욕심이라는 단어를 더했고요. 누가는 일락에 대한 욕망을 더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돈을 어떻게든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불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생각하는 것들, 그 외 기타 욕심들, 그리고 향락, 일락,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기면서 살까, 이런데 우리의 모든 정력과 에너지를 쓰다 보니 정작 영적인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가시덤불 치는 것, 즉 세상의 모든 염려거리, 돈 버는 것들 다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 염려를 내가 책임질게. 너희의 돈 걱정, 세상 걱정 내가 다 책임질게.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오로지 열매 맺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테니 하나님,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십시오. 제 모든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내어 맡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업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봉사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이거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우리가 자라지 못하게 이미 더미는 하게 자라고 있는 이 모든 잡초와 가시 덤불들을 다 뽑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드디어 열매 맺는 경지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세상에 없다. 흙이 문제일 뿐이다. 너희의 딱딱한 마음, 갈아라. 곡괭이질을 해서라도 갈아라. 너희 돌멩이가 가득 찬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돌멩이가 눈이 돼서 녹아버릴 수 있도록 없애버려라. 세상을 향한 걱정, 돈을 위한 사랑, 일락을 향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내 발 아래 내어놓고 가시덤불을 내가 뽑아줄게. 그래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하여라. 옥토가 되기를 힘써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사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약 10년 전에 한국에서도 매스컴을 타서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 일본의 아오모리현이라는 곳에 김무라라는 사과 농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내가 농약 알러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수농원은 이 농약을 많이 쳐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단감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몇 번은 이제 농약 치는 그게 제가 기억이 나요. 막 마스크 하시고 장갑 이렇게 하시고 모자 쓰고 막 안경 이런 거 하고 막 약을 이렇게 쳐요. 그렇게 안 하면은 벌레가 안 없어져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아내가 농약 알러지가 생겼으니까 그걸 고민하다가 어디서 자연 농법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땅에 비료 안 주고 화학 비료 안 주고 나무에
해충제, 화학 해충제 안 치고 그냥 키우는 거예요. 완전 얼가닉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들컬어요. 벌레가. 수확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해 가서는요, 아예 꽃도 안 피는 거예요. 열매는 그냥 꽃도 피지 않습니다. 올해 한 해만 더 해보자. 올해 한 해만 더 해보자. 이렇게 계속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수확이 없으니까 재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농사꾼인데 막노동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가족들이 다 같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녀들도 그렇고요.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이어져 가는데 너무나 자기 삶이 너무나 비관적이어서 안 되니까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하고 자살을 하겠다고 산속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산에 가서 자살을 못하고 한 가지 깨달음을 얻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산에 가면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 비료줬습니까? 해충제 뿌려줬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뭐 가꿔줬나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손길이 하나도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 있는 나무는 그렇게 크게 잘 자랄 수 있습니까? 아, 이거는 흙이구나. 이거는 흙에 문제가 있구나. 이분이 그래서 흙을 완전히 원시림 속에 있는 흙처럼 새까맣게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풀도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걸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풀도 다 베고 했는데 이제는 풀도 안 베고, 여러분 깊은 숲속에 가면 누가 풀 베어줍니까? 아니죠. 그냥 막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시간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년이 딱 되었다고 합니다. 10년이 됐는데 드디어 꽃이 폈어요. 사과농장에서 꽃이 몇 개가 폈는 줄 아십니까? 7개가 폈어요. 그리고 그 7개의 꽃이 몇 개의 사과로 된 줄 아십니까? 2개가 됐다고 합니다. 2개. 그런데 이분이 희망을 본 거예요. 땅이 드디어 자연의 힘을 회복한 것 같다. 내년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정말 그 다음에는요, 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사과가 놀라운 것은요, 왜 기적의 사과로 불리우냐. 식당에서 실험을 했어요. 이 김우라 씨의 사과와 다른 사과로 이렇게 났는데 두 달이 지났어요. 다른 사과는 여러분 아시죠? 그 갈색으로 변하면서 썩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김우라 씨 사과는요, 두 달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두 달이 문제가 아니고요. 2년을 지나게 했어요. 2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사과가 여러분 그 집에서 그 과일들 드라이 시켜본 적 있으시죠? 썩지 않고 그냥 드라이 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 사과가 2년을 놔두면 수분만 빠지고요. 그냥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 냄새, 2년 지난 사과 냄새를 맡는데 사과 향기가 아직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사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과 표면에 이렇게 병균이 생겨서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과에서 자체적으로 그 구멍을 힐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낫고요. 이 사과나무 잎에 해충이 들어서 구멍이 뚫리고 막 노랗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희한하게 그 구멍 뚫리고 이 벌레 묵은 나뭇잎 한 딱 떨궈뜨립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그 비결이 어디 있다?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한국에서도 이제 취재진들이 가서 땅을 이제 탐지를 하는데 이 땅 깊이 이제 툭 넣어가지고 이렇게 땅 흙 빼내는 기계를 채취를 해가지고 흙을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는 거예요. 새까만 흙 있죠? 막 손으로 파도 막 들어가는 그런 흙, 새까만 흙이 무려 지표면에서요 땅속까지 1m40cm가 그런 흙으로 풍성한 무기질로 형량된 새까만 흙이 지하로 1m40을 들어간대요. 그게 다른 일반 나무들에 비해 두 배나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깊이가 두 배인데 옆으로 두 배 하면 이게 뿌리의 양은 네 배가 커지는 거예요. 그 새까만 흙을
네 배나 커다란 뿌리들이 막 영분을 빨아들이니까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료를 줄 필요가 없고요. 해충이 와도 스스로 이겨내게끔 변한 거예요. 그 김유라 씨가 10년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나무를 붙잡고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줘. 너는 할 수 있어. 너에 대한 기대가 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화학 비료에 쩌들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비실비실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농부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도와줄 테니 조금만 더 힘을 내줘 라고 부르짖던 그 농부의 목소리에서 저는 저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열매 맺는다는 것을 너에게 몸소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성령을 통하여 나는 너희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최선을 다해줄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라. 너희에 대한 기대가 크다. 열매 맺도록 힘써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못된 나무는 없습니다. 나쁜 땅만 있습니다. 흙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해진 흙은 곡괭이 짓을 해서라도 부드럽게 갈아엎어야 하는 것이며 돌멩이가 가득 차있는 이 마음밭은 그 돌멩이를 부셔뜨리든지 녹아버리든지 없애야 하는 것이며 가시덤불로 가득 차있는 밭은 뿌리까지 뽑아서 이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밭이 변할 때 우리는 저절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너무 나무 탓만 했습니다. 나라는 나무는 나쁜 나무야. 태어날 때부터 나는 탤런트가 별로 없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재림신앙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나는 삼육학교를 안 다녀서 그래. 나는 안 믿는 집에 시집을 와서 일해.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래. 나는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래. 나는 집안 환경이 이래서 그래.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그래. 얼마나 우리는 나무 탓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쁜 나무는 없다. 나쁜 땅이 있을 뿐이다. 너희의 재능, 달란트, 환경 이런 거에 핑계대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여라. 너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 때 너희는 저절로 열매 맺게 될 것이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너희를 도와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바꾸도록 합시다. 새까만 흙,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 자연의 냄새가 나는 흙, 손으로 파면 막 손으로도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무기질이 있는 그런 흙,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끝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대 소망 250페이지.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장 많은 선행을 행할 것이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기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만일 사람들이 불평이나 도중에서 쓰러짐이 없이 필요한 훈련을 견딘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날마다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갈망하신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애물을 제거하여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구원의 물을 풍성한 냇물처럼 부어주실 것이다.
겸손한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만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도록 권장을 받고 그들의 열성을 억누르는 제재의 손이 그들에게 놓여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한 명이 있는 곳에 100명의 그리스도의 교육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기획해 볼까요?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복행 이절 한번 해보고 마음 돌멩이 굴러내 떨이고 모든 가시던 불을 없애버려서 우리가 옥토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63장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사랑을 하시네 뿌려봅시다. 열매 찾아 이가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남을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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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추수하게 되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난을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난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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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주의 귀한 사랑 나가 전파할 때 슬픈 이가 비박당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릴 영접하실 때에 기뻐 노래하며 주께 가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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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정권과 또 모든 허락을 또 우리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곡괭이질 해주시고 자아로 가득 차있는 이 돌을 녹여주시고 깨트려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있는 이 가시덤불을 뽑아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옥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금요일 환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십시오.